저희 집에 애기가 뭐든 입으로 가져가던데, 애기들 전부 다 그런 것 같던데 장난감이든, 뭐든 전부 입으로 가져가서 빨던데, 그거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지식투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에 의하면 만 1세 정도까지는 이른바 구강기로서 입을 이용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입니다.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지나치게 금지시키면 욕구 불만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너무 쉽게 놓아주면 성인이 되어 낭비벽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구강기 먹고 삼키고 핫코빠는 욕구가 입에 집중되는 단계입니다. 구강기가 고착되었을 때에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합니다. 항문기 배설할 때 항문의 점막에 자극이 가해져서 쾌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배설 때보다도 오히려 변이 체내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생기는 점막의 자극으로부터 쾌감을 얻는 수도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쾌감은 성적 색채를 띠며 또 항문 점막은 성감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항문기의 고착과 반동 형성에 의하여 생긴 성격을 항문 성격이라고 하며 인색하고 고집을 부리며 꼼꼼한 것이 특색입니다. 남근기 정신 분석 학상의 용어로 성기기라고도 한다. 대개 3, 5세의 시기를 말하며 남녀의 구별이 없다고 하는군요. 남자아이는 성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배뇨 때 이외에도 성기에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며 성기를 스스로 자극하기도 한다. 또 남녀 성기의 다른 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며 아이를 어떻게 낳는가를 질문하기도 한다. 이 무렵에 남자아이들은 여성도 이전에는 페니스가 있었는데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서 페니스가 잘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도 너무 자주 성기를 만지면 그것이 잘릴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게 된다. 여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자기들도 페니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렸다고 생각하며 페니스를 가지고 싶어 한다. 남근기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심프로이트파로부터 그것이 프로이트의 생물학적 편향이라 하여 심한 반발을 샀다. 이 시기를 특히 남근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이 남성의 성기밖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잠재기 프로이트와 프로이트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성에너지 자체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 이외의 목표에 주입될 뿐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시기에 성에 대한 혐오감, 수치심, 도덕관 등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프로이트파 이외의 사람들 중에는 이 시기의 존재를 의문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성기기 성기기는 생식기의 발달에 기초하는 시기이며 주로 사춘기 이후를 일컫는 시기입니다. 성기의 자극에 의하여 쾌감을 얻으며 이때부터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